국민의힘에는 오늘 아주 논쟁적인 인사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. 녹색당 출신이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페미니즘 시장을 내걸고 출마했던 신지혜 씨입니다. 정치적 중량감이나 인지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신 씨의 합류에 국민의힘 당내가 조금 소란스럽습니다. 일단은 20, 30대 여성표를 의식한 행보이고 그 시간 윤 후보는 전방에 군부대를 찾아서 남녀 젊은 층 동시 공략에 나섰습니다.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군복 상의를 입고 헌병 완장을 찹니다. 윤 후보는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군 장병을 격려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. 윤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리고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. 윤 후보는 군인 가족들에게 고충을 들었고 멀리서 와야 되고 기다렸다 그냥 가기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소아과도 많이 부족하고. 인근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은 뒤에는 군부대 주변을 복합타운으로 조성해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병원이라든가 도서관,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. 앞서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걸고 출마했던 신지혜 씨를 영입했습니다. 신 씨는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자는 윤 후보의 약속에 합류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.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준석 대표는 과거 발언과 비슷한 궤를 유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페미니즘을 추가하면 젠더 갈등은 해소되냐며 영입에 반대했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